자, 어저께 아침에 시작했던 건강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 결국 우리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냐 하는 걸 우리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없어요. 영양학 박사라도 몰라. 의사라도 몰라. 그걸 일일이 검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기린이 자기 몸에 칼슘이 부족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누군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음식을 땡기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 막한바 나무 잎사귀를, 독이 있는 잎사귀를 먹은 원숭이에게 하나님이 숯을 땡기게 해주시고,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바위 쪽으로, 소금이 땡기게 해서 소금바위 쪽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양소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진 영양소들의, 그 영양소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건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할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다 아실 수도 없고, 저도 다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것이 필요할 때는, 어떤 특별한 영양소가 필요할 때는 그 영양소가 든 음식이 왠지 뭐예요? 그날은 왠지 땡겨.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상술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연 성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 그러다가 어느 과학자가 우연히, 야, 이 아연이 부족하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그 쥐에게 아연 성분을 조금 먹이니까, 아, 면역력이 강해져. 그래가지고 한때 아연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연이라고 그러지 않고 징크라고 합니다. 아연이 바로 징크거든. 징크. 그래서 징크를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세계 유명 제약회사에서 다 이거를 알약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서 엄청 팔렸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징크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면역력에 중요한 건지를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제약회사들이 이거 한 6년, 7년 동안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요새는 아무도 안 먹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7, 8년 지나니까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는 빈혈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아무리 검사해봐도 왜 빈혈이 생겼는지를 주로 빈혈이라 그러면 무슨 성분이 부족하다? 철분이 부족하다. 근데 철분도 정상이고 모든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아, 빈혈이야. 그래서 이제 그 빈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말, 그런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 옛날에는 이런 빈혈을 가진 환자들이 없었어. 그렇다면 이게 뭔가 최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게 된 어떤 것과 관련성이 뭐예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연에다 초점을 맞춰서, 워낙
온 세계가 특히 미국에서 아연은 징크를 먹어라. 그래서 징크하고 이러한 특별한 원인을 모르겠는 이런 빈혈이 과연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징크가 아연 성분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징크를 조금씩 가끔 가다가 조금씩 주는 건 좋아.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준 쥐들은 괜찮아요. 근데 쥐한테 이 징크를 매일매일매일 주니까 결국 2, 3개월 만에 빈혈이 생겨. 그게 참 이상하다. 왜 빈혈이 생길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징크하고 구리 성분이 있어요. 구리를 카파라고 그러죠. 구리 성분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 아연 성분을 많이 먹는 사람, 실존 동물들은 피 속에 구리 성분이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뭐가 있어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구리 성분이 줄어지니까 빈혈이 생겨. 그걸 알게 됐어.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섭취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냉장고에 숨겨놓고 혹시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는 게 있다면 절대로 매일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뭐 그냥 버려버리는 게 제일 좋지만은 절대로 매일 먹으면 안 되고 정말 이게 돈이 아까워서 먹어야 되겠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으세요. 한번 아니면 더 아까우면 두 번. 두 이상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아주 이런 거를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미량 원소. 미량 원소라고 그래요. 혹은 미량 광물질. 왜 미량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를 자꾸 뭐예요? 매일매일 주면 이게 과량이 돼버려. 그게 과식이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내 몸에서 필요로 한 것 이상으로, 그 양 이상으로 들어갈 때는 과식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이 활성산소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세포고 이게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파크. 스파크는 뭐라고요? 생기. 스파크가 들어오면 에너지가 생산돼. 그렇죠? 당분이 타서 이 에너지가 생산되죠.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그 부산물로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됩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계속 직진해서 결국 이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킬 수도 있고 또 켜져 있는 유전자 팍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지면 기운이 없는 사람이 돼.
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겠죠. 그렇죠. 자동차도 4기통짜리보다 8기통짜리가 훨씬 힘이 좋잖아요. 물론 비싸죠. 그리고 또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세포를 자꾸 빨리빨리 죽여버려요. 그러면 결국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겠습니까? 노화 현상이죠. 노화 현상.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여러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어서 자꾸자꾸 빠른 노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화내면 그렇죠? 활성산소가 더 직진하는 거예요. 걱정하면, 미워하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활성산소가 직진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좌회전을 해야 돼요. 좌회전을 하려면 여기에 SOD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서 활성산소를 끌어당겨야 돼요. 이 SOD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이런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거지. 참 멋진 게 생산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 활성산소를 뭐로 만들어 버리냐 하면 결국은 물과 즉 water 물과 그 다음에 산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나쁜 활성산소를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과 또 산소로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에 나쁜 이렇게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해버리는 거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전화위복이라 그래요. 그 우리 몸 안에는 반드시 그 전화위복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암에 걸린 거, 여러분 병 걸린 것이 화라면 그것이 전화돼가지고 뭐예요? 포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항상 있어. 아이고 웃으시네. 에, 그렇게 이쁜 거를 전화위복이 되게 되겠어. 전화위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타트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그 전화위복을 시키는 그러면 SOD가 생산이 되면 전화위복이 되죠. 그러면 SOD는 어디서 생산을 하냐 하면 간에서 생산합니다. 어떻게 생산하느냐? 간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간을 구성하고 있는 간세포가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세포가 생산한다면 간세포 안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SOD를 생산 못하겠죠.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켜지면 SOD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켜지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탁 진선미. 예. 여러분, 봄철은 이 투병에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왜? 아, 진달래 폈다. 아, 벚꽃 폈다. 와, 철쭉 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 이제 한 일주일? 열흘만 있으면 너럭바위 가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게? 예?
진달래는 별로 없어요. 이 철쭉이 피는데요. 연분홍색 철쭉에다가 흰색 철쭉. 그리고 노릇바위를 올라가는 길을 가면 결혼식장 들어가는 길. 진짜 그 철쭉이 나지막 하잖아요. 퍼져가지고 아래도 있고 철쭉 세상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좋다. 감동적이야. 여기 바꿔 굉장합니다. 아래서부터 올라가죠. 설악산 안에도 들어가면 그리고 막 산에 막 벚꽃이 피자 산벚꽃들. 자, 진짜 봄은 정말 볼만한 봄이야. 그래서 우리가 봄을 봄이 아니고 뭐야? 봄. 막 보는 거야. 사실 이쁜 여자들도 그렇게 이쁜 꽃처럼 마음대로 좀 보면 좋겠어. 아 이쁘다. 그러다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래 유전자들 좀 켜줄 텐데. 그렇죠. 보고 싶어도 안본 척. 그게 문제야. 그게 세상이 삐뚤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바로 죄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을 정말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그렇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변질된 세상. 그래서 그래서 아름답게 보려는데도 뭐예요?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이래.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 SOD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생명파를 받았다. 진선미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고 웃게 된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일로 가서 노화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웃으면 뭐예요? 젊어진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빗대내면 열받으면 SOD 생성 안 돼. 유전자 꺼져 버려. 그러면 활성산소는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뭐예요? 일로 하면 일노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치를 우리가 느끼잖아. 그 느낀 대로 쓴 것이 의학적으로 맞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직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는 결국은 자, 화났을 때, 미워할 때, 두려워하고 떨 때, 뭐 이런 이럴 때, 과식할 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뭐예요? 일을 너무 하고 나 자신을 혹사시켰을 때. 우리가 그런 때 하지만은 총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예? 아, 그렇죠. 악령이지. 결국 영이라는 대답에서 마지막 귀결이 된다는 거죠. 결국 영이 나를 욕심을 내게 해서 정말
내가 제정신이면 안 마실 술도 돈을 위해서 마셔야 마셔요. 돈을 위해서 마셔요. 이걸 마셔서 이 술을 사주고 내가 나도 같이 마셔야 이 한 건을 사업 한 건을 좀 따서 돈을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희생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이 생명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잘 살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짜져 있어. 짜져 있어. 불행하게도. 그것이 이 조건적 세상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세포 속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왜? 이 생산이 돼, 이 활성산소 생산이 돼야 같이 뭐도 생산이 되니까 에너지도 생산이 되니까.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활성산소를 다 좌회전을 시키자는 거예요. 좌회전을 시키는 그 계획이 프로그램이 이미 하나님이 짜놨다.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좌회전을 시킬 수 있도록 간세포에 유전자를 입력해 두시고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생명을 정말 받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늙게 하려고 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설악산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수를 가는 길에 그 전라남도 구례 아세요? 하동서 조금 섬진강을 타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지리산 밑에 구례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새 산수유 축제 산동면이라고 또 우리 김은호 씨 덕택에 처음 가봤어요. 이런 색 노란색이죠. 그렇죠. 노란색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산수유. 이야, 산수유. 그런데 거기에 또 처음 가본 데가 있는데 앞화 전시장이라고 해서 앞자는 눌렀다는 얘기고 뭘 눌렀냐? 꽃을 눌렀다. 꽃을 건조시켜서 눌러가지고 건조시켜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잖아 꽃잎. 그걸 가지고 수놓듯이 여러 가지 색깔을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이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그래서 뭐 꽃뿐만 아니라 뭐 지푸레기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뭐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소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모자이크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 풍경화도 만들고 온갖 그림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야 어떤 마음이 들었게 아무도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한 팍 떼가지고 네, 정말 집에 걸어놓고 봤으면 참 좋겠다. 그냥 그림은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좋다는데 이거는요 멀리서 봐도 좋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면 더 좋아. 이렇게. 그러면 SOD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진선미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민준이가 안에 SOD를 많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SOD 나오게 하려고 제가 먼저 절하자.
그래서 이 알고 보면 이 활성산소야말로 혹은 유해산소라고도 합니다. 해롭다고. 이 활성산소야말로 우리를 노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고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주범이야. 이 활성산소만 여러분이 이렇게 좌회전을 시키는 이런 삶을 산다면 투병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투병을 완전히 이길 수 있어. 그런 삶이라는 것은 결국 SOD를 뭐요? 잘 생산할 수 있는 삶. 결국 그런 삶은 무슨 삶이에요? 긍정적인 삶. 전화위복의 삶. 용서하는 삶. 그렇죠. 그리고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 뉴스타트를 함께하는 그런 안고 있는 찐빵의 삶. 그래서 진정한 참 생명적인 뉴스타트를 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 활성산소 일로 안 가? 직진 못해? 전부 좌회전해서 우리 몸에 좋은 건강에 유익한 물과 산소로 변하잖아.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강의를 자꾸 들으면서 자꾸 감동받고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시면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한 권 사인을 했는데 참 기쁘게 사인을 했어. 아시겠죠? 아,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만 나오면 슬그머니 나가던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함부로 왔죠. 하나님 안 믿냐면서 자기는 안 믿는데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건 뭐예요? 무조건 나가도 나는 사랑하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래도 들으셔야지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안 들으면 혼내주고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랬더니 드디어 열심히 공부를 해볼 생각이 생겨서 책을 가져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기분 좋게 아주 마음이 기뻐요. 결국은 이 생명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던 한 사람이 뭐예요? 이거를 마음을 열게 됐다. 그런 것을 그게 저한테는 제일 뭐예요? 예, 네. 제일 유전자를 켜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생명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는 게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좋아요. 저는 어제 사형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형수는 그래도 혹시 아니야. 혹시 사면이 돼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으로 갈지를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매일매일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형수가 있고 어떤 사형수는 벽에다 막 머리를 쳐봐가지고 찢어지고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그렇죠. 같은 처지에 있어.
긍정적으로 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도 본래는 다 사형수들이었어. 이 세상이 감옥이야, 사실. 그런데 십자가가 나타났어,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형수로서 행복한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 없다고 치자, 없다고. 그 영생한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후라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쳐도. 근데 그게 참말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 대박을 놓치다니.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보호하시고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러면 투병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요새 폐암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는 담배가 폐암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래서 어떤 골초 폐암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담배 회사를 소송을 했어. 왜? 너희들이 생산한 담배 때문에 내가 폐암.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왜? 왜 안 받아들였어요? 니보다 더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도 안 걸린 사람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담배 피우는 건 누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선택해놓고 담배 때문에 걸렸다고 그러면, 그건 누구 때문에 걸린 거요? 자기 때문에 걸린 거지. 이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야. 그래서 미국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원에서 너희들 다 해봐라. 그래서 담배해서,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론을 내주기가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이건 진짜 곤란하다고. 그래서 다 해봐라. 그래서 담배회사에서 이걸 소송을 계속하면 변호사비 들어가잖아. 그래, 그거 먹고 벌잖아. 그러면 이제 폐암 환자들. 좋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왜 담배를 똑같이 피우면서, 그 요새는 이제 담배를 간접 흡연이 있어, 그렇죠. 우리 아빠가 피우는 바람에 그냥 그 영향을 받아서 폐암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러나 뭐 간접 흡연을 했다고 해서 또다 걸리는 것도 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엄마하고, 아빠 담배 피우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세 사람 살았다. 근데 이제 아들이 폐암에 걸렸다. 그럼 누가 아빠하고 더 오래 살았어? 엄마가 더 오래 살았어. 엄마는 안 걸렸어. 왜 아들은 걸렸을까? 그러니까 담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가 뭐예요? 진짜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면 엄마가 벌써 걸렸어야지. 근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담배 이제 바쁘게 열심히 일하다가 아, 좀 쉬자. 다들 끓였어. 피어물다. 그 피어물면은 기분이 유쾌해지는 사람이 있어. 기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뭐예요? 좋은 생각만 해. 요새 그 상국 그 새끼는 뭐 하고 지낼까? 그참 좋은 새끼였는데. 한번 참 찾아봐야 되겠네.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이래서 기분 좋게 피우는 사람은 잘안 걸려요. 꽃 같은 담배를 피워도 어떤 사람이 그럴까? 아, 이제 마침 이제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담배를 피워 물었는데 갑자기 뭐요? 너무 새끼 내돈 떼먹고 도망가는 상구 그 새끼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활성 SOD 안 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럼 대답이 딱 나와야지. 그렇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비우 비입니다. 그 영이라는 글자가 이 비가 있어요. 영은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비를 맞잖아. 영은 그런 거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비와 같은 것이다. 비와 같은 비는 뭐 누구한테 내리고 뭐 누구한테 안 내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라는 것은 공평하다. 온 세상에 다 내린다. 나무에도 내리고 풀에도 내리고 사기꾼한테도 내리고 착한 놈한테도 똑같이 내리는 게 비다. 누가 내리는 비냐? 누가 내려? 이세 사람이라면 입이 세 개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세 분으로 나타납니다. 한 하나님이지만은 나타날 때는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삼위 뭐예요? 일체라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비가 와서 뭐 한다? 이거 무슨 자예요? 뭐예요? 일한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박수. 이 한자는요, 진짜 성경이에요. 진짜 성경. 정말 놀랄 일이죠. 진짜 성경.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에 귀결한다? 근데 여기 이제 성자가 붙으면 좋은데 여기 이제 악명이 붙는 거야. 그래서 참 성자가 왜 이렇게 써졌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희한하잖아요. 네? 여러분과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악령은 대화 안 해. 쉘에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해버려. 강제로. 그러나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거룩합니다.
박수, 박수. 아. 성령.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참 눈치가 있었어. 이것은 뭐예요? 부끄러워. 정신을 차려. 이 정신이 뭐예요? 이 한자가 좋은 것은 이 속에 정신이 있다는 거야. 우리 디지털 글자는 정신이 없잖아. 짜맞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 그래서 이 뭐 택동이가 문화혁명만 안 했더라면 정신을 지금 탁 이어나올 텐데 아마 지금 좀 정말 정신적인 대국이 돼 있을 때 이게 그냥 너무 단순화 시켜버리니까 다 때려 부셔 그런 거 소용없어 어? 이래가지고 그 위대한 정신 문화를 파괴하고 사람을 어떻게 돼요?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말만 들어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깨달았잖아요, 중국이. 야, 이래가지고는 정신적으로 너무 기폐해야 안 해요. 그러죠. 영이 없어져 버린 거야, 영이.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하면 된다고 탁 해버린 거야. 그거를 중국 지도부에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누구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공자.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시진핑 이전에 네? 후진타오가 공자 우리는 중국은 우리나라는 공자의 나라다 이래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모택동의 나라였거든. 그 모택동 사상을 이건 너무 뭐예요? 너무 단순 논리야. 공자를 들어. 공자 사상이란 게 여러분 우리가 공자 그러면 아주 꼬리타분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왜? 공자의 가르침이 변질되면서 그게 유교라는 종교로 변질됐다고. 그래서 맨날 조상님한테 제사 드려야 복이 온다. 뭐 이런 유치한 사상이 돼버렸어. 그게 아니에요, 공자님. 공자님은 효란 것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네가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거든. 장유유서. 우리 장유유서를 거꾸로 알아가지고 뭐예요? 그 속에 공자의 중심 사상은 인이야, 인, 자비야, 그렇죠? 인. 인이야. 모든 공자의 가르침은 인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장유유서 속에도 인이 있어야 돼. 네. 그럼 인이 없는 이게 유교가 돼버렸어. 인이 빠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장유유서? 자,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탔다. 다리가 좀 아프다. 젊은놈이 바로 앞에 앉아있다. 양보할 줄 알았더니 뭐요? 안 한다. 이놈은 장유유서도 몰라. 그게 공자 사상이 아니라. 근데 유교란 것은 공자 사상을 그렇게 왜곡해버렸다. 장유유서는 뭐냐? 우리 사람이 아래 사람을 사랑. 그 말이에요. 물은 뭐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래 사람을 사랑해야 인자를 베풀어야 아래 사람이 착해진다. 성경 사상하고 같아요. 중국의 노자 공자 사상은
성경 사상을 이어받아서 정말 멋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교라는 꼬리타분한 형식주의죠. 그렇죠.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후진타운은 그 공자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공자 센터를 건설하고 독일 이런 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공자를 알아봐. 그래서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때도 주제가 뭐예요? 개막식 주제 공자요. 그래서 부모 자원 방래하니 뭐야? 부력 낳고라. 친구들이 스스로 찾아와 주니 우리가 기쁘지 아니하랴. 잘 오십시오. 공자 말씀. 중국이 제 모습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새 중국 사람은 돈밖에 몰라. 돈에 미쳤어. 막 가난하게 살다가 막 배고 돈이 벌리니까 후진 타고 보니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정신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공자를 공자 같은 필요 없다고 했다가 뭐예요? 공자를 다시 불러주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진선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제거해버리면 생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그러면 아무리 돈 많고 잘 먹어도 행복이 없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뭐예요? 진선미 생명을 찾으셔서 여러분만이라도 일단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다시 생명과 사랑이 전해지시기 위하여 이 뉴스타트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유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활성,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를 이제 성령으로 SOD를 생산시켜서 이제 막을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무엇이라? 인간이다. 그 SOD를 유전자를 켜서 생산시키는 일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충분히 자주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활성산소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드디어 SOD가 생산이 안 돼서 활성산소는 직진해서 결국은 내 그 귀한 유전자를 손상시키게 됐다.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 그렇죠? 이 활성산소가 직진해서 이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셔야 되겠죠. 이것을 차단하는, 그렇죠?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공급받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 산소가 이 DNA와 접촉을 하게 되면 DNA라는 화학 물질이 어떻게 변화된다? 그 변화되는 것을 산소가 와서 그 대상 물질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요? 산화작용. 그래서 산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음식에다가 항산화 물질을 넣어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넣어 두시죠. 그 항산화 물질이 그러면 넣어 두시되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그런데 넣어 두실까? 무엇이든지 다 넣어 두실까? 무엇이든지 다 넣어 두실까? 뭐 빼놓고? 고기 빼놓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고기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동물성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그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모두 다 식물성 음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산화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C는 어디에 많을까? 제일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구하기가 쉬워야 돼. 비싸지 뭐요? 조건적 세상에서는 좋은 것일수록 뭐요? 비싸야 돼. 이거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역행하는 얘기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구경하겠어? 하나님은 돈 없는 사람도 뭐예요? 먹고 사기꾼도 먹고. 그래가지고 귀한 게 아니라 뭐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요, 천지 빼까리로 해요. 비타민C는 천지백알이야. 여러분이 여기 보는 이게 전부 뭐요? 비타민C 덩어리야. 이걸 먹을 수 있다면 이 속에 비타민C, 이 줄기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비타민C, 여러분이 설악산을 보면 다 비타민C 덩어리야. 비타민C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비타민C가 어디만 있습니까? 귤 이랬어요. 그러면 설악산 속에 다람쥐는 귤 먹고 살아요. 귤 없으면 다 죽게. 땅에 뿌리를 박았다. 그러면 뭐예요? 비타민C도. 나무 껍질, 잎사귀, 꽃잎사귀, 전부 비타민C도. 이것도 알고 보면 비타민C도. 그래서 이 전체 이거 뭐 잎사귀 뭐 다 비타민C인데 여기 색깔이 그렇죠? 노란 색깔. 그리고 여기 또 무슨 색깔이 들어있어? 아, 또 노란색 같은 색깔이 또 들어있어. 요 색깔을 내는 물질을 색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항산화제들은 뭐냐? 어디에 뭐가 항산화제냐면 모든 식물들의 색소, 각종 색소 있죠? 그게 다 항산화제야, 색소가. 박수. 네. 그러면 색소가 있으면 색깔이 있는데 그거는 색소는 그 식물을 어떻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화장 안 하고 이쁘면 그것도 좋아, 그렇죠? 좋아요, 좋아. 야, 제가 한 번은 노르웨이에 가서 노르웨이에 가서 그 오슬로 시내를 쭉 돌아보는데, 야, 그 노르웨이, 스웨덴 그쪽 사람들 참 미인이에요. 네.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야, 참 사람들이 이뻐요. 근데 거기 여자한테 세상에 화장을 안 했어. 그런데도 막 눈이 새빨간 거야. 그러면 좋고. 그런데 이쁘게 뭐요? 이쁘게 그 이것도 여러분 이 그냥 노래도 괜찮아. 한때 하나님이 또 뭐 한다고? 애교 부린다고 그 집에 근데 요게 우리 눈으로 봐서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요 색깔 자체가 항산화제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라는 삶은 이런 참으로 오묘한 진선미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주책 부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와아 이쁘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말을 좀 하라고. 이번 162기는 참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저는 좋아요. 말귀를 이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그 이해력이 훨씬 나은 기야. 어떤 기는요? 이게 다 이해력이 좀 부족한 기가 있어요. 지난 기는 조금 이해력이 부족했는데 뭐가 좋았냐 하면은 반응은 주책이었어. 우와 막 하고 야단 나서 여기 어떤 박정숙 씨가 여기 앉았어. 와 일어나서 막 두 손을 박수 치고 그게 참 재밌었는데 이번 기회는 이해는 잘하면서 조금 고상해. 좀 유치하게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책이 아니고 뭐요? 주책이 아니고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 주책. 주책. 주책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래서 주책을 좀 부르세요. 와, 우후, 와, 아름답다. 예,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보세요. 이 옥수수의 이런 노란 색깔, 그렇죠. 연노랑이죠, 그렇죠. 혹은 당근의 이런 주황색, 예. 예, 도마도의 이런 빨간색, 딸기, 피만, 뭐, 크, 색깔들이 다 이 초록 색깔, 이런 궁청색 이런 것들이 이 색소를 엔토사이아닌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제예요. 네?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색깔을 넣어서 참 아름답게 하시면서 그 아름답게 하는 색소 자체를 우리 건강을 보호하도록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아주도록 하는
항산화제로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렇죠? 참 재미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꽃을 보면요. 꽃을 보면 다 점잖은 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점잖은 꽃들이 있어. 장미꽃은 비교적 점잖아. 그렇죠? 어떤 꽃은 좀 미친 것 같은 꽃도 있잖아요. 여러분, 칸나 이런 거 보면 또 안개꽃이 클로버처럼 뿌루루루루 이런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그 꽃을 디자인한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자인해서 우리를 뭐요? 이렇게 느끼도 해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걸 느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그 느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렇죠? 이 자연, 특히 꽃들을 보면 그 자체가 자유야. 그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뭐요? 그래서 색깔이 화려하고 그러면 향기는 덜 하고 색깔이 수수하면 향기는 좋고 그것도 참 재밌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냥 누구든지 돈 들이지 않고 뭐예요? 다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지금부터는 부디 그 알량한 상술에 속아가지고 그게 좋아 그렇게 미혹되지를 뭐예요?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다음에 비타민 E가 있어요. 3대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는 비타민 C보다는 좀 덜 전지백갈이야. 전지백갈이 경상도가 참 재밌어. 천지 백가리만으로 또 뭐 있는 거 아세요? 세빌린? 그 어떻게 태어난 말이냐고. 네, 이 경상도 말이 표현력이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세빌린다. 천지 백가리다. 전라도 가면 그게 좀 누구르죠? 널브러졌어. 아니 충청도가 넓어졌고 전라도 가면요 전라도는 충청도보다는 좀 세 허발나게 막 비타민 E는 씨눈 뭐 여러분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뉴스타드 음식 먹으면 돼 뭘 적어 싸 그 다음에 이제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당근을 비롯해서 모든 주황색 색소. 고구마 주황색. 그렇죠. 뭐 걱정할 거 없어. 세빌리스니까. 땡기는 대로 먹으면 뭐예요? 되는 것이 건강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세빌린 거 공짜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공기,
돈 내라 그럽니까? 운동 돈 내라 그럽니까? 물도 본래는 공짜야, 그렇죠? 그다음 뭐 휴식 뭐 공짜 아닙니까? 안 해서 그렇지 절제 공짜죠. 뉴스타트는 공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싸게 치료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밥풀이 여기 묻었으면 그냥 때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게 현대 의학이요. 아시겠죠? 이래 여러분 머리에 속속 들어갔잖아. 점잖게 강의하면 뭐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도 제 식견은 없다.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시지 말고 이 뉴스타트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